본문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7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님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다 같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자, 오늘 주일 예배 세 번째 저희 강의는 자기 시대를 돌파하는 것 중에 세 번째 돌파는 자기 시대가 주는 두려움을 돌파하는 믿음에 대해서 봅니다. 우리는 다 예수 믿기 전에 죽어야 될 운명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살아난 제2의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실제로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야 될 인생인데 새롭게 죽은 인생에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그런 모습의 모델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죽었다가 다시 예수 믿고 살아도 여전히 우리가 사는 현실은 이 세상입니다. 그것을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갈등의 문제, 즉 내 영혼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이면서도 내 육신의 소속은 이 세상에 속해 있다는 이 나의 신분, 정체성의 이중성에서 오는 갈등이 신앙의 갈등입니다. 그런 문제를 모세를 통해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세는 히브리인입니다. 레위지파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서 그 죽어야 될 운명에서 살아나서 그가 살아야 된 현실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시하며 부리는 원수 나라인 애굽 나라 왕궁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의 신분은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 레위지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가 살아야 될 현실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애굽의 자기의 육체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이 정체성의 이중성의 이 고통을 모세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죠. 그래서 신앙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 백성, 애굽의 왕자로서 살아가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그런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릴 때부터 자기의 어머니의 신앙 교육과 중보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항상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됐겠죠. 그래서 그는 그가 애굽인이 아닌 겉으로 보이는 신분은 애굽 백성 공주의 아들이지만 실제 자기 영적인 자기 아이덴티티, 자기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늘 갈등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아야지. 그런데 우리도 그런 갈등이 있지 않아요?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직장에 매이고 또 사업하는 데 매이고 학생들은 공부하는 데 매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는 그 답답함, 그 불만족, 하나님 앞에 늘 죄스러운 부담감
이런 게 있죠. 모세는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40세가 되었을 때 그런 갈등이 아마 극에 달한 것 같아요. 내가 계속 이대로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 백성답게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가? 결단의 시간이 온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40년 동안 애굽에 살아온 그 한 평생 40년을 살아왔는데 그 자기 정체성의 문제를 돌파한다는 건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사는 데는 믿음의 돌파가 필요했습니다. 믿음. 왜냐하면은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해서 애굽이 왕궁이 자기를 그렇게 살고에 놓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허락하지 않아요. 자기 백성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 소유로 잡아놓으려고 그래요. 그냥 돌파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라지지 않아요. 세상이 놓아주지 않기 때문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민거리고 문제죠. 세상을 떠나 하나님만 위해서 살고자 하나? 세상이 우리를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여기 애굽은 이 세상 나라를 상징하고 애굽 왕 바로는 세상을 통치하는 사단을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단, 이 세상의 통치자, 세상 임금, 사단이 다스리는 통치 수단의 강력한 통치 수단은 두려움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어 보여요. 한번 우리는 두려움의 종이 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중에도 여러분들 중에는 아직 두려움 문제를 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집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사업의 문제. 사람들마다 두려움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애굽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애굽이 주는 두려움 문제를 돌파하지만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껏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직장과 가정과 개인의 삶에서 받는 두려움 문제를 돌파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하는 것은 다 이 두려움에 눌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새벽 기도를 좀 가려고 해도 아, 이런 피곤해서 오늘 안 되는데 몸살나 할 것 같은데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내가 비즈니스 하는 것을 조금 내려놓고 셀 예배를 가고 헌신하고 수련회 올라가려면 아 그러면 사업이 좀 많이 손해보는데 직장에서 미움받을 텐데 두려움 문제 때문에 주저하게 돼요. 두려움 때문에. 왜냐하면 사단은 이 두려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컨트롤,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느 시대나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중국 곳에 기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우. 기우란 말 들어보셨어요? 토끼가 늘 하늘이 무너질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천둥과 쳐도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세상이 망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사람들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일어나지 않을 것인데 미리 당겨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오겠어요? 사단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악한 나라, 악한 정권들, 그런 나라 정권들 보세요. 강력한 두려움과 공포 정치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컨트롤하고 나라를 통제하죠. 그 수단이 하나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사단이 하는 통치의 특징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결론을 알 수 있죠. 내가 이 세상 나라 통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극복해야 될
돌파해야 될 한 가지 문제는 그 시대가 주는 두려움의 문제를 돌파하지 못하면은 시대의 종이 되지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의 세력은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돌파될 수 있다는 것도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는 사람은 세상에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두렵다가도 그 두려움의 세력이 없어지죠. 막 두려움으로 수련해왔다 은혜 받으면 다 없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세상 권세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예, 하나님의 권세가 그 어둠의 권세를 이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세상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을 떠나고 믿음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뭐가 달라집니까? 세상 두려움이 더 비중이 커집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모세가 안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문제를 어떻게 돌파하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 받게 되는가를 통해 우리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의 가족, 나의 동족, 열방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 문제를 먼저 돌파해야 됩니다. 그 내 문제 중에 오늘 문제의 초점은 내가 지금 눌려있고 안고 있는 두려움의 문제. 여러분들 지금 생각나는 게 있죠? 내가 지금 뭘 두려워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생각이 안 나기도 하죠. 나의 삶 전체가 두려움이니까. 모든 게 두려움이에요. 옆 사람과 한 가지씩만 나눠보세요. 지금 내가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 한 가지씩만 얘기해 보세요. 예, 그만 나눴어요. 두려움에 묶이게 돼. 너무 많이 나누면 두려움에 묶이게 돼. 그 뭐 자랑거리라고 이것저것 참만 그냥 은혜 나눌 때는 잠잠할 때는 두려움 나누라니까 막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두려움은 나누면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더 강해져요. 자, 그럼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극복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 우리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첫째,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은 그 시대의 두려움을 먼저 극복한 부모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극복되지 않아요.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시대는 출애굽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강성해졌어요. 남의 나라에 지금 붙여 사는데도 점점 강성해졌어요. 그래서 애굽의 왕이 두려워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했는데 애굽 왕이 두려워했습니다. 저들이 저렇게 강성해지면 나중에 적국과 연합해서 자기 나라를 대적할까 봐. 그래서 정책을 쓴 것이 이스라엘 아이가 태어나면은 여자아이는 살려주고 남자아이는 산모에게 명령해서 태어나자마자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게 했습니다. 아주 잔인한 정책이죠. 즉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를 죽이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도 헤롯은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런 죽어야 될 운명 가운데 태어났잖아요. 나자마자 죽어야 될 운명에 참 불행한 시대에 태어났죠. 그런데 그 부모가 모세의 부모는 달랐습니다. 다른 모든 부모들은 자기 그 핏덩이 같은 생명, 아홉들 동안 배에 품고 자기 생명으로 키운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부모가 자기 손으로 나일강에 죽이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자기 자식을 왜 그렇게 나일강에 죽일 수밖에 없어요? 애굽 왕이 주는 명령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내가 처벌 받아 죽게 될 것을 두려워하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은 그 시대의 노예가 됩니다. 즉 자기 아들을 강물에 죽이는 그 비참한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모세의 어머니 아므람과 요게벳 두 사람은 그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 아름다운. 다른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이임을 알아보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운 아이라는 것은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아봤어요. 어떻게 알아봤겠습니까? 부모의 믿음 때문입니다. 부모의 영적인 분별력이죠. 그래서 부모가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왕의 명령도 두려워하지 않을 파워, 능력이 주어진 거예요. 그냥은 안 되는, 그냥은 안 되는 거죠. 왜 그 모세 자기 아들을 살려주면은 부모가 처형당해서 죽게 되는데 어느 부모가 그런 결단을 하겠어요? 그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모세의 부모가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들어올 때 왕의 명령이 두려워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이 왕의 명령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할 다음 세대의 지도자 모세 한 사람을 세우게 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부모의 믿음 하나를 통해서 민족의 지도자가 세워지는 일을 그 부모가 한 거예요. 만약에 그 모세의 부모가 여느 부모들처럼 왕의 명령이 두려워했다면 그 시대가 주는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태어난 모세를 강에 던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한 시대의 운명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가 주는 왕의 권세, 이 왕은 사단을 상징합니다. 영적으로는. 이 왕의 권세를 무서워하지 않는 믿음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를 인도하는 한 사람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왕으로 믿는 사람은 세상 왕이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부모 세대가 여기 계신다 그러면 부모 세대에 믿음이 있으면 자기 자녀 세대를 하나님의 세대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세상이 두려워가지고 세상 경쟁이 두려워가지고 주일마다 자기 자녀를 학원이나 보내고 자기 자녀를 훈련받는 데서 훈련 못 받게 그저 공부나 하게 하고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 시대가 주는 두려움을 부모 세대가 갖는 시대의 두려움을 자기 자녀에게 물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 공부 안 하면 큰일 난다. 너 공부 안 하고 주일날 그렇게 다니다가 망한다. 그 시대가 주는 공포와 두려움을 자녀 세대가 그대로 물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모 세대를 통해서
그 자녀 세대가 세상에 속한 세상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훈련시켜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데, 자기 자녀를 값없이 훈련시켜주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부모가 얼마나 많아요. 훈련을 조금 세게 세상을 포기하는 훈련을 시키면 부모가 금방 와서 교사들에게 간사들에게 따집니다. 우리 아이 그렇게 해서 망하게 하려느냐. 그런 두려워하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그런 부모 밑에 그 자녀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자녀를 하나님께 맡길 수 없는 그 부모에게 자라는 자녀가 나중에 뭐가 되겠습니까? 모세의 부모는 자기가 왕의 명령을 어겨서 죽을지언정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왕의 두려움도 이기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쓰셔서 모세를 쓰시는 겁니다. 이런 이 시대도 사람들이 왜 그렇게 교회는 많이 다니지만서도 왜 이렇게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느냐. 그 시대에 두려운 문제에 눌려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두려워하면 도대체 그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돌파했는데, 이기셨는데 왜 두려워하겠어요? 학생들은 늘 공부하는 문제, 입시 문제에 눌려 있고 그게 정상입니까? 핵심은 뭐예요? 두려움이잖아요. 두려움. 이 시에 떨어질까 봐, 자기 인생은 망할까 봐 두려움입니다. 망하고 흥하는 것은 세상에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요즘 대학생들과 청년들도 두려움이 가득하죠. 취직입니다. 취업입니다. 물론 그것이 심각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고 결론은 두려움이 문제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러니까 대학 4년을 다 그 취업 두려움에서 완전히 사단의 절절매는 그냥 쫄장부 같은 대학 시절을 보내게 하는 비참한 대학생. 그 왜 대학을 갑니까? 청년들은 취업난에서 아무 인생의 소망을 가지. 취업이 인생의 최고 소망입니까? 취업이 안 되는 것으로 모든 소망을 접어두게? 사단이 이 세상을 잡는 것은 간단해요. 두려움 한 가지 생각만 주면은 세상이 꼼짝 못하고 있어. 그 젊은 청년 시대를 무기력하게 보내게 하는 한 가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가정들이 왜 가정 문제에 가장 매여 있습니까? 가정의 부채 문제, 가정의 집 문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쓰는 도구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는 핵심은 집이 아닙니다. 부채가 아니에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집 문제의 약점을 가진 사람은 집을 통해서, 부채의 약점을 가진 사람은 부채를 통해서, 자녀에게 절절매는 자녀가 우상인 사람에게 자녀를 통해서 두려움을 주고. 두려움입니다. 중년 세대들도 마찬가지죠. 직장에 있는 사람 편합니까? 언제 자기가 퇴직당해야 될 걸 모르는 은퇴 이후의 삶을 벌써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전쟁과 또 테러와 갑자기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걸리는 불치병, 암이나 백혈병이나 불치병들, 자기에게도 언제 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뭘 할 수가 없어요. 사단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 남자들을, 남자애를 다 죽여버리면 한 세대마다 이스라엘은 주저앉게 되겠죠. 딸들이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요? 남자들이 없는데 어떻게 군사력을 키울 수가 있겠어요? 무기력화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통해서. 이런 두려움의 근원은 취업이 안 되는 문제도 아니고 질병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입시가
치열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는 사단이 쓰는 하나의 수단인 거예요. 그거 없으면 두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입시가 없어지고 질병이 없어지면 사단은 다른 것을 통해서 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의 문제를 돌파하려 그러면 모세의 부모처럼 왕의 명령, 이 세상을 잡고 있는 사단의 명령,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믿음만이 이 시대 문제를 돌파하고 자유롭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뭘 두려워하는가 대상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사단이죠. 몸은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몸을 영혼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 육체적인 삶을 영적인 삶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바로 몸을 죽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 세상이 두렵지가 않아요. 왜? 세상의 두려움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돌파하고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믿음 있는 한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그 민족의 시대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모세라는 한 사람을 세우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가 새로운 세대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먼저 그 자녀 세대에게 부모 세대가 주는 그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을 전수해야 됩니다. 부모 세대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자녀 세대가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한다는 것은 무리죠. 먼저 여러분들 자신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자신에 막혀있는 두려움을 자녀 세대에 물려주지 마세요. 그는 내 시대에 돌파하고 끝내고 자녀 시대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 세대로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애굽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 세상 애굽을 거절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이 세상 나라 애굽 왕궁에서 세상 자녀처럼 행세하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40세가 되었을 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살아야겠다고 할 때 이제 많은 저항과 갑질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애굽의 통치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걸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그 갑질이라는 것은 내가 애굽의 통치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애굽에서 지금까지 얻고 받고 취하고 누리는 모든 애굽의 기득권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절할 것 같죠? 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여기에 묶여서 발목이 잡혀 있는 거예요. 이 갑질을 하지 못하면은 어차피 세상에 발목이 잡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서도 세상 안에서 무슨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슨 삶을 살았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애굽의 노예 삶을 사는 것뿐이에요. 벽돌 만들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된장국 먹고 일하다가 낮에 비빔밥 먹고
전에게 돌아가서 콩나물 먹다가 자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또 된장국 먹고 일하다가 비빔밥 먹고 저녁 때 콩나물국 먹고 이게 다 누구를 위해서 충성합니까? 바로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400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모세라는 한 사람이 먼저 그 문제를 돌파하지 않으면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모세에게 먼저 그 결단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40세 때 모세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겁니다. 이제는 네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겠다. 더 이상 애굽인으로 살선 안 되겠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럴 때 모세는 세 가지의 큰 갑질을 해야 되었습니다. 첫째는 24절에 나온 대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는 믿음이 요구됐어요.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그랬어요.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강물에 죽지 않고 석 달 동안 부모가 믿음으로 키워서 이제는 석 달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광주를 쌓아서 나일강에 던져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자기 딸 미리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관찰하게 했죠.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아무 때나 강물에 나서 그냥 떠내려가버린 거예요.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주시는 타이밍에 광주리에 넣어서 했더니 그 타이밍에 그때 바로의 공주가 그 타이밍에 목욕하러 나왔어요. 누가 하는 거예요? 목욕할 때가 아니야. 근데 갑자기 땀을 흘려서 몸이 가려운 거예요. 찝찝한 거예요. 갑자기 움직일 때 샤워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연이겠어요? 그 타이밍에 공주가 나와서 그걸 보게 누가 아시겠습니까?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우연은 없습니다. 짜맞추려 그래도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왜? 꼭 한순간에 떠내려가는 건 한 30초만 늦어도 이미 갑부리가 없어요. 물결에 떠내려가서 초까지도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건져봤더니 애굽인도 아닌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공주가 금방 알았습니다. 자기 노예 백성이에요. 공주 신분에서 노예는 비참한 백성입니다. 자기들이 부리고 멸시하고 벽돌 이기기나 하는 아주 무시받는 백성이에요. 그런 민족의 아이가 이쁘게 보이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공주의 눈에 아름답게 보였다 그랬어요. 공주의 눈. 그리고 공주가 그 아이를 자기가 키울 수는 없으니까 유모를 구했는데 그 유모가 누구냐? 모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내 아이 입양한 내 아이인데 내 아이를 당신이 잘 키워주면은 내가 양육비를 줄 테니까 대신 좀 키워주세요. 모세의 어머니는 믿음으로 이 아들을 죽이지 않고 살렸는데 하나님은 공주를 통해서 자기 아들 자기가 키우는데 애굽 왕국에서 돈 받고 키웠어. 양육비를 다 받아. 무료로 다 하고. 그리고 키워줘서 고맙다고 그러.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품 안에 안고 그 어머니가 모세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 됐습니다. 역사 기록에 보면 그 왕위 쟁탈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서 모세가 차기 왕위권의 우선 후보로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왕권의 후보자였어요. 모세는 그 시대에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은 그야말로 가만히 있기만 하면은 공주의 아들로서 세상의 모든 영광, 영화, 자기 한평생 인생은 문제없습니다. 보장된 이 세상의 영광이 주어져요. 그런데 모세가 40년 만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거죠. 하나님부터. 너 그렇게 애굽인처럼 살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제부터는 내 백성처럼 내 자녀로 살라는 소원을 가질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는 결단을 했다 그랬습니다. 남의 일이니까 뭐 그럴 만하죠. 남의 일이니까.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영광, 평생에 보장된 안정, 모든 세상의 권세, 그걸 다 그냥 포기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의 영광스러운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보다는 내가 그것 없이도 나는, 나 모세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불리는 것을 더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게 뭡니까? 벽돌 이기는 노예예요. 그런데도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공주의 아들보다는 애굽 백성이 천대시하고 고생하고 벽돌 이기는 노예 백성으로 있는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같이 이런 불림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정체성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위를 받고서도 왜 세상에 맥을 못 추고 삽니까? 세상이 주는 조그마한 기득권, 영광, 권세, 조그마한 지위, 그거 하나 포기 안 하려고 크게 목을 매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도 얼마나 많아요? 사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아, 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요. 뭐 때문입니까? 세상 영광, 권세의 목이 매였어요.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것은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영광, 권세, 모든 안정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공주는 생명의 은인입니다. 자기가 죽어야 될 생명인데 공주가 노예 백성인 자기를 살려줬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해줘서 40년 동안 사랑하고 돌봐주고 키워줬어요. 생명 은인이죠. 그런 공주, 자기 양어머니인 그 공주의 사랑을 생각하면은 배반하는 것이죠. 배은망덕하는 겁니다. 그런 공주를 배반하고 떠난다는 것은 너무 마음이 아픈 일이죠. 인정이 강한 사람은 못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믿음으로 이런 인간적인 인정 차원의 문제를 돌파했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계속 주어지는 특권과 권위와 지위가 많으면 많고 크면 클수록 대체적으로 왜 신앙이 약해집니까? 왜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에서 아이덴티티를 못 드러내고 세상처럼 세상 사람처럼 세상 사람인 것 같은 처럼 한국말도 쉽지가 않아요. 왜 그렇게 삽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왜 나도 너희들과 같은 사람인 것처럼 왜 그렇게 살아요? 그거 빼앗길까 봐. 그건 못 누릴까 봐.
세상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세상 것을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세상의 영광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왜 신앙이 형식적이 되고 모양은 다 하는데 왜 영성이 없고 믿음이 없고 왜 변화가 없겠습니까? 이런 문제죠. 세상의 혜택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난할 때는 영성이 있다가 재물이 점점 많아질수록 사람의 믿음도 그렇게 되죠. 세상화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기득권을 혜택을 거절하고 포기하고 반납하면 할수록 내 영혼이 보호받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너무 편하게 살면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과거 내가 어려울 때는 이런 신앙을 했는데 지금 내가 부족함이 없는데 영적인 공고함이 있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깨닫고 자기 하던 사업을 접고 선교지로 가기도 하고, 어떤 선교사는 자기 잘 나가던 교수직을 내려놓고 한참 때 선교사를 하기도 하고, 어제 강요한 선교사도 사실은 그분도 서울 치대를 나왔고 부인도 서울 치대를 나와서 둘 다 치과 의사를 개업한 사람입니다. 자기 평생 사는데 문제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치대 치과 개업 4년 만에 강종사는 선교사로 나간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더 값지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치과 개업 4년 때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개업에서 10년 때 치과 2개 늘어가고 15년 때 3개 되고 20년 때 브랜치가 10개 되고, 쉽지 않을 거예요. 빨리 자란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 아이, 강성에서 왜 이렇게 빨리 나 이 빠졌는데 내 이 치료해주고 그만둬야지 왜 그 그만뒀냐니까, 자기는 이제 옛날 거기 때문에 지금 자기한테 치료받으면 이 다 망가뜨린대. 다 반납했대. 이제 다 반납했대. 사는 세상에 조금 남보다 유리한 기득권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그걸 가지고 누리려고 그래요. 그게 그 사람의 올무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이덴티티를 다 크기가 소멸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갑집을 하는 것은요, 조금도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누리는 세상 것, 내가 거절하고 반납하는 것만큼 내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상 낙을 거절하는 믿음입니다. 25절에 보면은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는 두 번째 수단은 쾌락이라는 믿기입니다. 첫째는 이 세상의 영광, 안정감, 권세, 명예, 이걸 가지고 우리를 미끼로 쓰고 세상에서 안 놔주려고 그러죠. 이게 있으면 세상에서 나오기 싫습니다. 너무 좋으니까. 두 번째, 그게 만만치 않은 것이 세상이 주는 낙이라 그랬어요. 쾌락, 오락, 연락입니다. 그래서 세상 세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이 세상이 주는 죄의 낙을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낙을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죄의 낙이라 그랬어요. 죄악의 낙을 누린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나간 주로 육체적인 쾌락이죠. 육체를 즐기는 것은 주로 죄를 짓는 것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죄의 낙이라고 그랬어요. 마시고 취하고 또
또 도박하고 게임하고 또 음란한 짓을 하고 또 세상에 누리는 것. 다 세상 쾌락의 극에 가면은 죄를 짓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아직도 끊지 못하는 여러분들 어떤 중독된 것 또는 육신의 습관에 된 오락과 취미생활들, 요즘은 강력한 것이 미디어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죠. 막을 수 없는 그 미디어를 여러분들이 돌파하지 못하면은 이 시대는 신앙 갖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길 원한다면은 먼저 내가 육신을 누리는 것, 세상이 주는 미끼를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코나 DTS 할 때 그 동아리 모임에 낚시 동아리에 들어갔어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그래서 낚시를 그 하는 데를 가서 거기는 열대어들도 많고 고기들이 다양해요. 근데 고기가 많이 잡히는데 한 곳에는 고기가 많이 있는데 안 잡혀요. 바닷물이 맑아서 잘 다 보이거든요, 고기가. 그래서 내리면은 아주 맛있는 미끼를 주는데 제가 오징어도 껴서 주고 새우도 껴서 주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걸 내가 다 준다고. 근데 이 고기들이 그걸 보기는 해요. 보면서 뺑뺑 돌면서 안 물어. 나는 좀 화가 나더라고. 아니, 물어야 되는데. 그렇게, 그게 고기가 엄청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무는 고기들이 다 지금 죽은 거예요. 그게 마지막까지 생존하는 소수의 그 고기들은 이제 이걸 아는 겁니다. 자기 친구들이 그 물다가 어떻게 됐는지를 목격한 거예요. 그 절대 안 무는 거야, 이 친구들은. 나는 화가 나지만 그들은 그것으로 자기 생명을 보호하는 거지. 이걸 미끼라고 합니다. 미끼. 그가 한 점 새우 한 점 먹기 위해서 큰 고기가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 미끼 한 점 먹기 위해서. 세상 쾌락이 그겁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정말 모든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왕궁을 떠나면 그건 이제 누릴 수 없습니다. 그게 아깝고 그게 아쉽고 그걸 끊지 못한다면 왕궁 못 나오는 거죠. 그가 왕궁의 낙을 거절하고 나서 택한 것은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겁니다. 그것을 낙으로 삼는다는 거죠. 낙의 질이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고생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는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그랬어요. 자,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자기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어요. 이 세상에 고난받으러 오셨지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 누리고 편안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건 아니죠. 반대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과 모든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연락을 다 거절하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 고난받기 위해서. 이게 생명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힘들어하고 싫어한다? 그건 신앙을 포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고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로 빠지는 거예요. 종교에는 하나님의 능력은 없습니다. 생명은 없어요.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다 신앙하는 건 아니죠. 변화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 종교를 하고 있어요. 종교의 핵심에는 십자가가 빠진 겁니다.
고난 없이 하려고 그게 더 도가 지나치면 교회에서 종교 생활을 즐기는 겁니다. 육체를 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남 가르치고 존경받고 칭찬받고 남 위에 서고 이게 종교 노름이죠. 종교를 누리는 거란 말이죠. 육신의 쾌락을 쫓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그 사람 앞에 죽어지는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람을 숨기는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안고 가야 되는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람 때문에 받는 억울한 대우를 내가 감당하는 십자가를 지고 이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생명이 있잖아요.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단순한 원리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사는가 보세요. 내가 왜 교회를 슬렁슬렁 깊이 못 들어가나 보세요. 그 깊이 들어가면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죽어져야 되는 손해보고 자기가 꺾어지고 죽어야 되는 거니까 남을 죽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성질이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게 부족하고 늘 남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안 진 사람은 불평이 많죠. 남 비난하고 판단하는 일이 많죠. 그게 남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죽기 싫으니까. 그 결과는 나무는 열매로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은혜가 있고 변화되는가. 그 사람 얼굴에 은혜가 있는가, 평안이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그 사람 언어에 감사와 기쁨과 격려가 있는가. 자기 모습을 보면 압니다. 내가 지금 바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그래서 모세는 그냥 왕궁의 모든 낙을 거절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좋아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고난받기가 싫어서 떠나는 거죠. 한마디로 십자가 지기 싫다는 거죠. 내가 저런 나보다 부족한 사람 때문에 내가 죽어지기 손해보기 싫다는 거거든요. 그건 뭐예요?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정말 기쁨은 어디 있습니까? 육체적인 기쁨은 육체를 즐기는 데서 나와요. 즉 육체를 고생 안 시키고 노는 데서 육체적인 즐거움이 나옵니다. 그러죠? 근데 저기 그리스도의 영광에 영광을 통해서 나오는 즐거움과 기쁨은 어디서 나오겠어요? 어디서 나온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진짜 영혼의 기쁨은 자기가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이 이기고 저 사람을 비판하고 저 사람을 막 판단하고 이럴 때 육신의 쾌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죠. 내가 이겼다. 내가 잘났다. 내가 옳다. 이게 육신의 쾌감입니다. 남을 죽임으로써. 그런데 우리 영혼에 저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은 저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저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서 내가 죽어지고 그래도 내가 저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주고 또 저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섬겨주고 기도해주고 끝까지 저 사람의 약점을 감당해주고 그럴 때에서는 분이 납니까? 화가 나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접었어요.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기쁨과 평안이 주어집니다. 모세는 지금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모든 걸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육신적인 왕궁에서 누릴 수 없는 육신적인 쾌락으로는 근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그것을 더 좋아했다는 것은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이걸 모르는 겁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영광이 뭔지를 알지 못하니까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십자가를 끔찍하게 생각하고 십자가를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모르니까. 육신의 쾌락의 실체를 여러분들이 뭐 모르는 바 아닐 거예요. 우리 때는 뭐 막대기 하나만 가지도 하루 종일 재밌게 놀 수 있었어. 자치기도 하고 뭐도 하고 하나 된다. 막대기는 어디에나 있어. 장난감이 널려들어서 돈 주고 살 필요가 없어. 어디에나 널려져 있어. 요즘 세대 막대기 가지고 놀라 그러면 놀겠어요? 막대기하고 자고 침묵하고 가만히 있지. 사람의 육신의 만족도와 즐거움과 쾌감은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뭐 쉽게 말하면은 모든 만족도는 그걸 누리면 누릴수록 더해지는 게 아니고 그 효과는 점점 감소된다는 거예요. 느끼죠? 처음에 아주 짜릿한 영화를 볼 때, 막 짜릿하, 두 번 볼 때 어떻게 해요? 반감되죠. 세 번 볼 때, 네 번 볼 때, 야, 집어치워라. 그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두 번, 세 번 보면 효과 없어져요. 우리 육신의 쾌락이 그거잖아요. 처음에는 너무 짜릿하고 말초 신경을 자극해도 계속 며칠 동안 계속하면은 뭐 딴 거 없는가 이제 시시해집니다. 이게 문제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하는데 욕심은 끝이 없어요. 우리 인간의 욕심은 타고 끝까지 요구하지 이제 됐다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쾌감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그러면요, 갈수록 강도를 강하게 할 수밖에 없죠. 게임도 길길에 100원짜리 넣었다 가다가 그 다음에 인터넷에 옮겼다가 계속 강도 높게 하고 그 다음에 돈을 많이 패해할수록 이제 자기 만족을 주죠. 처음에는 그냥 100원짜리도 만족한 사람이에요. 이게 병입니다. 하면 할수록 육신은 그게 더 이제 속박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박도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다가 크게 되고 도둑도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고 게임도 작은 데서 크게 되고 중독이 되고 음란도 작은 데서 중독이 되고 술도 적은 데서 중독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강도가 극에 달합니다. 극에 달할 때까지는 멈춰지지 않아요. 뭐 우리가 잘 알죠. 그럼 나중에는 웬만한 것으로 만족이 안 됩니다. 여행도 여러분들 국내 뭐 자꾸 가보는 데 가본 데 갈 곳이 없죠. 그럼 해외 가죠. 해외만 한데 갈 곳이 없죠. 나중에 어디로 가야 돼요? 점점 재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것도 재미가 없어져요. 그럼 결국은 극단적인 것으로 갑니다. 극단적인 것으로 가죠. 사단이 그걸 조종해요. 그 마지막 극단은 죽음입니다. 중독으로 죽고 술 중독으로 죽고 마약 중독으로 죽고 이제는 모든 것이 재미가 없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다 만족시켜줘요? 재미가 없으면 사람이 무료해지고 공허해지고 허탈해지고 우울증에 걸리고 이제 끝없는 공허함이 생깁니다. 후진국에서 먹고 살기 힘든 후진구에서 굶어 죽는 사람은 있어도 자살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우리가 막대기 가지고 놀 때 막대기 재미없다고 자살하는 사람 없었어요. 다른 막대기 주세요. 이 참나무 싫어요. 소나무 주세요. 이거 없어요. 막대기는 막대기예요. 우린 소목에 와서 지게 지고 가서 지게 막대기, 지게 재팡이 너무 좋은 거야. 그걸 가지고 이 뱀도 잡고 저 뱀도 잡고 개구리도 잡고 너무 좋아.
뭐 모세한테만 막대기가 있던 거 아니야, 지팡이. 나에게도 지팡이 있어. 그걸로 뱀도 잡고 재밌어. 하루 종일 막대기 지팡이 하나 있으면 재밌게 놀아요. 다른 지팡이 필요 없어. 하나로 평생 그 지팡이. 오락할 것이 없고 놀 것이 없는 빈민국, 궁핍한 국, 그런 나라에서 인생이 괴롭고 인생이 허무해서 자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자살률이 어디가 많아요? 최부유국, 지상의 천국이라는 나라, 모든 것을 다 즐기는 것이 극도에 된 그 나라에서 자살률이 제일 많습니다. 그 나라는 이제 더 이상 즐길 것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의 성질을 알아야 돼요. 그까지 해줬는데 이제 더 이상 뭘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죽음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즐기고자 하는 거예요. 마약과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극도 가면 그걸로 죽음을, 죽음의 쾌락을 즐기고자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랬어요. 욕심은 육체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육체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잉태하면 어떻게 해요? 잉태하면 가만히 있습니까? 잉태하면 계속 자라잖아요. 죄는 계속 자라는 겁니다. 근데 자라나서 나중에 낳고 보면은 그게 죄를 낳게 해요. 죄. 낳고 보니까 죄야. 그럼 죄는 마지막은 죄는 사망이에요. 그게 죽음으로 끝나는 거. 뭐 우리 주변에도 육체적으로 풍요하고 누릴 것이 많고 유명세를 타는 뭐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들 개인 사생활을 보면 알겠죠. 그 사람들은 뭐 모든 것이 못할 게 뭐가 있어. 모든 것을 즐기고 모든 여행을 하고 모든 먹고 싶은 걸 노리고 골프를 하고 게임을 하고 음란을 즐기고 그런데도 왜 그 영혼이 기쁘고 즐겁지 않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수면제와 술이 없으면 못 자고 그래서 결국 왜 스스로 목숨을 끊느냐고. 그게 육체의 한계입니다. 모세는 그걸 안 거죠. 모세야말로 왕궁에서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그는 새로운 낙을 찾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 자녀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누리는 그 기쁨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 백성과 함께 사람이 보기에는 고난이고 손해보는 것 같고 또 무시받는 것 같은 그런 삶이 세상적으로 남을 부리고 남을 무시하고 남의 위에서 군림하고 남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리면서 사는 이것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시대가 주는 이 쾌락의 문제, 이 시대에 만연한 육신의 문화 이런 문제를 돌파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세가 거절해야 되는 것은 애굽의 모든 보화를 거절하는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 재물 문제는 물질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왕궁의 보화가 자기 것이니까 뭐 자기 평생에 문제가 없는 삶을 살 수 있죠.
근데 바로 모세는 반대의 삶을 살았죠. 그 재물을 거절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받는 삶을 택했다 그랬습니다. 멸시받고 조롱받고 고난받는 그것을 더 크게 봤어요. 애굽의 재물보다 차라리 그렇게 사는 삶을 더 값지게 봤다는. 뭐가 잘못됐습니까? 잘못되지 않았죠. 왜 모세는 뭘 바라봤습니까? 믿음은 바라보는 것인데 뭘 바라봤느냐면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장차 자기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주실 상으로 주실 하나님 나라의 그 재물이 지금 애굽에 있는 그 재물보다는 훨씬 크다는 것을 믿었어요. 세상 재물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상을 거절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세상 돈 벌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세상 일에 매어서 세일 모임 그냥 우습게 여겨버리고 뭘 더 귀히 여기는 그럼 세상 재물이 더 귀하게 여기죠. 그러나 한번 모임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 작은 거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을 통해서 하늘에 하나님이 장차 내 상급을 쌓는 재물이 된다는 믿음이 있으면은 자기 행동이 달라지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물질도 손해보고 시간도 손해보고 내 개인 생활도 손해보고 그런 사람은 손해본다고 생각해. 내가 교회 때문에 내 시간을 가질 수 없다 그래요. 그 사람은 내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따로 구분해 놓는 거죠. 내가 교회 때문에 내 삶이 없다. 그럼 네 삶은 뭔데 도대체? 내가 교회 때문에 내일 아무것도 못한다. 내일 뭔데? 물론 뭐 우리가 자기 개인 삶을 내가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잖아요. 또 우리가 성경 말씀에 너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 구하지 말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하나님은 그 뭐예요? 그 사람 말로 하면은 너 네 삶 살지 말고 내 삶 살라는 거거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 하려는데 그 삶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삶을 살라는 거죠. 그런데 부끄러워서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하는 그런 말을 하기가 부끄럽죠.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왜 그런 말을 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내 인생이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내 인생이 뭡니까? 바로 모세가 구한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내 생활, 애굽의 보화를 갖는 내 생활, 애굽에서 누리는 모든 즐거운 죄의 낙, 그걸 자기 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그걸 버리고 나오는 판인데 그건 누리지 못해서 신앙 못하겠다, 교회 못 다니겠다, 하나님 내가 못 섬기겠다. 시대에 따라가고자 한다. 모세는 지금 자기 시대를 거절하고 나오는 판인데 그런 사람들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늘 하나님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피해의식을 가져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어제 제가 기억나는 것 몇 가지 얘기했죠. 기억나는 것만. 기억 안 나는 건 제가 예를 못해. 기억 안 났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데 피의식을 왜 가집니까? 저는 기억이 안 나요. 나는 그거 참 너무 웃기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 뭐 피해 받았어요? 자기가 세상 보이는 것, 손해본 것이 하늘의 상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늘의 상의 개념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손해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아마 세상의 삶, 정상적인 직장인으로서, 학생으로서, 주부로서 내가 세상의 삶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에 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서도 피어실 안 가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그것을 값지게 여기지 손해나 피해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그걸 즐거움으로 하지. 우리가 손해보지 않고 피해보지 않고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고생당하지 않고 뭐 그렇게 신앙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지혜롭다고 생각하겠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알아야 될 한 가지를 모르고 있는 건데 그 사람은 하늘에 상이 없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편하긴 하고 좋기는 하고 손해 안 봐서 지혜로운 것 같아도 나중에 하늘에서 가면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네. 비교할 수 없어요. 네. 우리가 고생하면 뭐 얼마나 고생한다고. 죽기까지 고생했어요. 아직 다 살아있잖아요. 뭐 고생하면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뭘 고생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나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도 죽으시면서 아무 불평, 원망, 피의식 안 가지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뭘 그렇게 많이 했다고 부끄러운 말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손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무엇을 쌓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상급 쌓는 것에 비중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알 것을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마지막 큰 세 번째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자, 앞에 세 가지 모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엄청난 결단을 한 것입니다. 모세가 그냥 모세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 남북에는 운이 좋아서 그런 것 같지만 그냥 쓰는 게 아니죠. 우리 노아 아브라함도 봤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남들이 하는 것은 쉽게 보이고 자기 하는 것만 어렵게 보이는데 그게 아닙니다. 모세는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게 해서 세 가지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 그 세상 영광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쾌락 미디어 오락들 다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재물 부활을 다 거절했습니다. 자, 이렇게 거절하니까 모세는 왕궁이 자기를 컨트롤 하고 왕궁이 자기를 통제하고자 있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이제는 자유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그 세 가지가 자기가 왕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자기를 옹매는 세상 세력이었죠. 그러면 신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없어요. 속으로는 아무리 모세가 그래 나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 하나님 믿어 나는 레위 지파야 그 뭐예요? 실제 애굽 왕궁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들도 세상의 것을 끊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 나는 교회를 다녀 주일 지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구원 받아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삶이 없는데 세상에 갇혀 있거든.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왕궁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탈출하는 데에는 마지막 관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바로 왕이 주는 두려움의 문제를 돌파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려움이에요. 모세는 이미 자기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자기 부모의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부모의 믿음 때문에 자기 생명이 건져졌다는 걸 모세는 알고 있어요. 이제는 40년 후에 부모의 믿음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믿음을 통해서 자기도 자기 부모가 무서워하지 않는 그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결단을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관문이에요. 세상이 주는 공포, 두려움, 근심, 걱정들 이거는 사단이 주는 것인데 이거를 두려워하는 것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항상 신앙을 하면서도 근심, 걱정,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영이 위축됩니다. 근데 모세는 이걸 결단한 것이죠. 그가 왕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만왕의 왕 하나님을 더 믿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27절에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보이는 이 세상보다 더 강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네. 하나님을 믿으면 내 안에 평강이 들어옵니다. 네. 내 두려움의 세력이 나를 더 이상 침해하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가 나를 침해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 권위 안에 있을 때 내가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기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이 무서워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모세가 자기 백성을 그 왕의 바로 왕의 권세에서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왜 나에게 맡겨진 가족 하나 구원하지 못하고 친척 하나 구원하지 못하고 왜 직장에 있는 사람들 하나 구원하지 못하겠어요? 내 자신이 이 시대가 주는 두려운 문제 이 문제에 갇혀 있으면 남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모세 자신이 이 두려운 문제를 극복하고 돌파함으로써 그에게 나중에 자기 민족을 바로 왕을 무서워하지 않고 홍해를 건너는 일에 쓰임받게 하신 겁니다. 이 시간에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잠깐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한 5분이라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자기에게 적용이 되어야 믿음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도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갇혀 있지 않고 세상 나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거절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세상 명예 특권 지위 그게 여러분들 목을 매지 마세요. 그는 자기의 발목을 잡는 올무가 됩니다.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성공의 목적이 아니에요. 승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회사에 계속 남아있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는 사단이 주는 미끼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 일락. 육신의 쾌락을 끊지 못하면 그것이 죄를 짓게 한다는 건 여러분들 알 거예요. 죄는 지으면 지울수록 더 세력이 강해집니다. 나중에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 죄가 나를 포위하죠. 그게 중독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미디어, 영화, 인터넷, 게임, 오락들 여러분들 알면서도 잘 안 되겠지만 그러나 이거 끊지 못하면은 여러분들 영성은 계속 크게 잠식당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들 물질 문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돈이 인생의 다가 아니에요. 만몬신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준 것이지 자기 육체를 즐기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모든 재물을 우리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쓰라고 하죠. 그래서 재물의 노예가 됩니다. 내가 거절해야 될 것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거절해야 될 것. 두 번째, 두려움의 문제가 뭔지 생각해 보세요. 무슨 문제로 내가 눌려 있고 기쁨이 없고 두려워요. 뭘 염려하고 있는가? 돈 문제입니까? 부채입니까? 직장 문제입니까? 결혼 문제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시대 문제입니까? 아니면 개인의 신앙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단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두려움의 문제를 돌파하시기 바랍니다.